게장 이런 게 아니구나. 아, 맛있겠다. 와, 바지락만 먹어봤는데요. 진짜 시원하겠다. 게장 칼국수의 국물 맛부터 보는데요. 국물 시원한데요? 예, 국물 시원하고 깜 토끼탕의 칼국수. 맞아요. 딱 토끼찌개의 칼국수. 네. 어? 면은 다 틀려. 불규칙한 게 소중한 것 같아요. 면발이. 네. 손칼국수. 그러네요. 면이 툭툭 끊어지는 느낌은 없네요. 좀 쫄깃한 느낌이 있나봐.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잘린 면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푸르륵 했을 때 입안에서 통통 튀어요. 면이 탱글탱글. 소금을 많이 넣고 칠했는지 쫄깃하고. 그렇게 맵지는 않고요. 얼큰하다. 그 정도 느낌이에요. 인공 감미료 느낌은 별로 안 돼요. 거의 전 안 나요. 왜냐하면 꽃게 자체에서 감칠맛이 나서 우리가 꽃게찌개 끓일 때 그 인공 조미료 안 넣잖아요. 국물을 꽃게로, 조개로, 바지락으로 맛을 냈기 때문에 감칠맛이 나면서 시원하고 또 청양고추가 톡 속에 또 받쳐주고 잡아주고. 연평도산 싱싱한 꽃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. 그 살도 꽉 차 있어요. 네. 이게 좀 안 좋은 꽃게들은 살이 없는데 아무리 섞으려도 살이 없고 냉동이나 순간 살이 없고 정말 꽉 차 있는데? 네, 꽉 차 있고. 네. 달어. 네, 게맛 아주 맛있게 달아요. 달어요, 맛있어. 세상에 맛있어. 매운 잡채. 저는 딱 좋고요.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더 넣어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더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냅기가 원래 3이었으면 한 4 정도까지 올라가고 기분 좋은 칼칼함이 느껴져요. 원래 칼국수가 김치랑 이렇게 같이 먹어야 잘 어울리니까. 칼국수 김치는 좀 달달하게 이렇게 나오는 김치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가정식 느낌의 김치고. 근데 김치를 달게 담았어. 공장에서 담은 맛은 아니에요. 네. 칼국수 맛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또 맞아요. 네.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시겠는데요? 저는 사실 얼추 이제 땅콩스러운 맛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도 했는데 그런 맛이 아니고 네. 칼국수 맛 동전에 해물칼국수 맛 나는 거 맛있는 거.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먹은 뜨거운 걸 먹으면 땀 흘리는 게 진짜 이열치열인 것 같아요. 쫄깃하고 잘 익혀진 면발과 꽃게 향이 살아있는 칼칼한 국물의 맛이 잘 어우러진다는